이제 넣으시고 넣고 이렇게 힙 올릴 때 힘들면 이걸로 살짝 받치면 돼요. 이렇게 네, 받치시고 양쪽 다리 조이고 그다음 배를 더 높게 들어서 이 발이 깽깽이 되게 들리게 들리면 이 무릎을 바깥으로 돌리게 양쪽 조인 상태로 양쪽 무릎을 돌리면 이 무릎이 돌아가요. 돌아가면 이 다리를 위쪽 옆구리에 두세요. 위쪽에 있는 옆구리에 두고 팔에 껴 이렇게 발을 끼고 바지를 잡아요. 바지 잡고 이제 손짓구나 팔꿈치 윗몸킥 쓰면서 윗몸킥 쓰면서 팔꿈치 손바닥 자 엉덩이 들고 이 다리 빼요. 빼고 맞으면 일어나. 이 다리 놓지 마요. 너 상대가 못 일어나게 하지. 이 발 짚고 손짓고 일어나고 못 일어나게 살짝 쫓아가시면서 그래서 상대가 못 일어나게 하시면 돼요. 다음은 이게 키티들도 할 수 있는데 중학생은 안 돼요. 중학생 같은 하면 안 돼도 고등학생 잘 할 수 있어요. 큰일 나가지. 여기다가 이제 팔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팔짱을 이렇게 닦게 돼요. 껴서 내 옷을 이렇게 잡아요. 이렇게 잡으면 돼요. 겨드랑이 끼고 그 다음 똑같이 싱글에 들어가야 돼요. 네, 힙 들고 놀릴 건데 이번에 발을 바꿀 거예요. 왼발하고 왼발 여기 오른발은 여기 이렇게 바꿀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왼발을 빼서 골반에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이렇게 네, 오른발은 이 다리 허벅지 햄스트링 뒤에 오금에 가깝게 이렇게 그래서 안에다 훅은 거죠. 이렇게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힙 들어서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. 넘기고 나서 이 무릎이 땅에 닿게 네. 그래서 이 무릎이 땅에 닿게 하고 내 배로 내 팔뚝 이 오른쪽 팔뚝을 미는 거예요. 배로 고개 제끼고 내 배로 팔뚝을 밀어서 그리고 발등을 내 오른쪽 이 어깨 발등을 상대방 발등을 뒤로 밀어요. 이거는 딛고 이거 닦게요. 네, 닦게요. 이게 정강이 중간을 하는 게 아니라 뒤꿈치하고 발목 사이 여기 뒤꿈치 팔 위에 있는 발목 여기다 대고 이걸로 이게 발등을 눌러야 돼요. 하나, 둘, 셋, 그 다음 멀리. 다시 해봅시다. 이거 하면, 성당통이 열려가지고 키커요. 이렇게 담으시고. 저도 큽니까? 아, 다 큽니다. 다 큽니다, 이제. 근데 한쪽만 하면 안 됩니다. 양쪽 다. 이렇게 하면, 딛고, 하나, 둘, 이렇게. 자, 힙 들면서 굴리세요, 이쪽으로. 자, 배꼽이 땅 나가는 느낌. 지금 살짝만 해도 아프잖아요. 근데 배꼽을 땅이 닿아야 돼. 머리 간다는 느낌으로. 그래서 상대방 발목 꺾는 거야. 이렇게 될 거야. 여기에 팔뚝이 되고, 뒤쪽 겨드랑이 여기 눌러서 이렇게 꺾을 거야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자, 이거 한번 시작해요. 이거 하실 때 주의할 거. 자, 이렇게 뭐 싱글 액세스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다리 오버워크 되면 안 돼요. 배부터 넘어가면 바로 반칙 패. 이 다리에서 끝나는 거예요.
그리고 이렇게 했어요. 지금 이렇게 넘기는데 내가 안으로 돌아 이렇게. 이것도 반직 패. 안으로 돌면 안 돼요. 바깥으로 돌아야 돼. 바깥으로. 이거 시합 기든 체육관에서 안쪽으로 돌면 안 돼요.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뭐 발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뭐 안으로 돌거나 하시면은 무조건 반칙이 구해 놔둬야 돼. 빨리 놔두고 다시 해야 돼요. 다시 반칙이니까. 복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찬 거야. 복싱인데 그죠? 그럼 킥복싱장에 가야 돼. 근데 킥복싱 장에 가서 그리플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. 그죠? 그런 건 똑같대. 그 룰대로 하죠. 룰대로. 그래서 이거에 하면은 무릎이 나가요. 여기 외측이나 내측이나 이렇게 다 나갈 거예요. 아니면 십자인데 전방이나 후방 십자인데 나갈 수 있으니까 방금처럼 안으로 도는 거, 안으로 발을 확 넣는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. 그러면 무릎 다 나가요. 나 해봐야 되겠다 하시면 안 돼요. 무릎에 다치니까.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다리를 올라오잖아요. 올라오고 바꿨어요. 나 상대방이 넘기려고 하는데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안 넘어가. 저 베이스 딱 좋아서 안 넘어가요. 왜냐? 오른발이 아래로 들어가서 저쪽 발을 훑을 거예요. 훑어 넘어가고 다시 앵글로 뽑을 거예요. 다시 이거 수입시켜 그거. 다시 하나 둘. 넘기는데 밸런스가 좋아서 안 넘어가. 그러면 오른발을 왼발은 그대로 붙이고 있고 오른발 내려서 이렇게 내리고 훑어요. 이렇게 가위차기 하는 느낌처럼 이렇게 아래를 훑으면서 왼쪽 발을 밀면 엉덩이가 바로 이쪽 엉덩이가 칠 거예요. 뛰면 손 짚고 오른발 따라 들어가서 여기 안쪽에서 딱 대야 돼. 무릎을 딱 벌려 아랫배로 이 발목을 정강이 쪽 발목 뒤쪽을 굳어줘요. 딸려서 머리 빨고 하나 깽깽이 내리고 풀도 차주고 이거 밀어줘요. 밀면서 바로 일어나 이렇게. 오른발이 다리 안으로 들어가. 발등을 걸어 이렇게. 무릎을 벌리고 이마를 대요. 아랫배로 내 팔뚝을 밀어내. 자, 이거 한번 쉽죠?